북한과 손을 잡는 러시아. 최악일로의 행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한 많은 러시아인들이 새 삶을 찾기 위해 탈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찾는 이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러시아계 이민자들이 하필이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한국의 거주 지역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추락. 현재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소식들은 러시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주요 교역 대상국은 물론이고 협력하려고 논의하는 국가도 없어 철저한 국제적 왕따로 언급조차 없었던 북한이 러시아의 중요 협상국으로 간주되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유엔 제재국으로 공공연하게 악의 축이라 비난을 받던 북한과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는 미국도 자웅을 겨룰 정도의 위치였던 러시아가 손을 잡은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급기야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오는 10월 평양까지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의 평양 방문 요청에 따른 조치로 푸틴과 김정은 사이의 협력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분석인데요. 라브로프 외교장관에 이어 푸틴 역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4년 만에 김정은을 만난 것도 모자라 직접 북한 방문까지 나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게 보인 이례적인 호의와 제스처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푸틴이 북한에게 저자세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 이유는 단 하나. 러시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지속할 무기가 가장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와의 1년이 넘는 긴 소모전은 러시아로 하여금 퇴역 장비까지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장비 개발에 돈을 투자하느라 미사일은 물론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손을 댄 러시아는 정작 재래식 전쟁이 닥치자 무기가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운용할 능력도 변변치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부 쿠데타 소식은 물론이고 엘리트층의 반발과 러시아 시민들의 불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억지로 민심을 억누르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카리스마조차 바닥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루브라의 추락이죠. 전쟁 초기 러시아는 기적적인 환율 방어에 성공합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루브라 가치 폭락에 맞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브라 가치 방어에 나섰던 바 있는데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러시아 국채 가격은 물론이고 휴지 조각이 된 러시아 자산 가격은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조였습니다. 대부호 올리가르히들의 자산 역시 몰수 혹은 압류의 운명을 맞이했기에 러시아 지배층의 대규모 이탈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중요 자산을 달러로 바꾸며 루브라 가치 폭락을 막는 한편 석유 등 중요 자산을 무기로 다른 국가들에게 루브라 거래를 강요합니다.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자원을 오랜 기간 거래한 국가를 상대로 루브라 거래를 강요하면서 국제 제재를 피하려고 한 것이죠. 게다가 중국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위안화를 통해 루브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 석유와 가스, 위안화라는 두 수단 덕분에 루브라는 가까스로 위험을 벗어나 안정적인 박스권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었죠. 국제 제재는 물론이고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인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G7이 러시아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 내고 구매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을 강제한 것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가 막히면서 수출 수익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해 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루브라가 화폐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달러 수요는 폭증하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조차 달러를 찾는 현상이 러시아 내에서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 득은 줄어들고 수입으로 인해 달러가 러시아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루브라 가격은 천정부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러시아 정부가 민간 업체들로 하여금 루브라를 강제로 쓰게 한 정책이 효과를 잃어버린 것도 큰 영향이었습니다. 외화 매출의 최대 80%를 루브라로 강제로 전환하게 하는 정책을 쓰면서 루브라 가치를 방어하려고 러시아 정부는 가진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루브라로 전환해 최대한 달러 유출을 막겠다는 러시아의 큰 그림은 시작부터 무너지면서 환율 방어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탈출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엘리트층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될 수 있는 한 외국으로 몸을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죠. 상당수는 성공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탈출에 실패한 이들도 푸틴 권력 공백의 틈을 타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피난처로 한국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 공동체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몸을 의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 공동체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는 고려인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2013년에 건설된 이 마을에는 현재 3,000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찾았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가 된 신조야 대표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남산단 인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돕던 이찬영 목사와 함께 고려인 공동체 모임을 시작한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이때 생긴 고려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고려인들이 이곳에 집결했죠.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곳이 이곳 월곡동이며 법무부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 고려인 마을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도망친 고려인들도 이곳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 정착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오래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많으며 한국어보다 러시아어가 더 많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경주에 위치한 성건동 역시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입니다. 원래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대학교 거리였는데요. 경주여고는 물론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로 붐비던 곳이 성건동이었습니다. 이때 대학과 주변의 저렴한 시세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점점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도 들어오면서 중국인들은 차차 줄고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이 정착하는 거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출신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을 위한 여러 가게들이 생기는 한편 러시아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게 되었죠. 현재 인근 흑무초등학교의 경우 고려인 학생이 30%가 넘으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강사만 5명이라고 할 정도로 외부에서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고려인 거리와 다른 점으로 우즈벡 출신 외국인 비중이 높아 중앙아시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게들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즈벡 고기만두 3사를 만드는 화덕, 탄드르가 가게 간판으로 내걸릴 정도로 중앙아시아계 사람들이 밀집한 거리입니다. 현수막에 걸린 언어도 러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일 정도로 러시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주 흥덕구 역시 러시아 중앙아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인구가 한국인보다 더 많은 곳입니다. 인근 복명초등학교의 경우 2021년 기준 3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청주시 초등학교 내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공간입니다. 러시아 문화를 볼 수 있는 멜리자가 흥덕구에 있는데요. 식료품점이라는 뜻을 가진 멜리자는 대표적인 러시아 가게로 러시아 음식을 판매하는 전문 가게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싼 덕분에 중앙아시아계 사람들이 몰린 것도 있지만 인근 청주산업단지와 오창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이 근방에 유독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안산 원곡동 역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나 저임금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결해 지금의 고려인 거주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집값과 인프라 면에서 다른 안산 지역 장소보다 뛰어나기에 외국인들이 몰렸지만 현재는 다문화 환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에 일부러 이곳에 집을 잡는 외국인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외국인 주민센터가 열려 있는데요. 365일 구직 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장소입니다. 원곡동 인근에 있던 선일초등학교는 고려인 학생들이 늘어난 덕분에 폐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부모를 따라 들어온 2세대, 3세대 학생들이 많은 덕분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러시아 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특히 새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친화적인 장소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러시아인들이 정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거주 지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문화적으로 러시아와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출산율로 인해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들 러시아 이주민들을 받게 된다면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인력을 활용해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선 러시아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데 이미 한국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이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죠. 러시아인들의 탈출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인들을 받아들인다면
이들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한국도 이들 이민자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는 러시아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탈출하는 러시아인들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어쩌면 러시아 이주민들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요.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양질의 인재를 한국의 품으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러시아인을 통해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대한민국이 잡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